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국민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법정 구속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보석이 허가돼 풀려나게 됐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오늘 원세훈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두 번의 공판 준비 기일을 통해서 향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했다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의 보석 통지 후 석방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원 전 원장은 약 8개월간 수감 생활을 마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성완종 리스트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측은 윤 전 부사장은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 지사 보좌관을 지낸 모 대학 총장 엄모 씨로부터 구체적으로 회유를 받았다며 회유가 쉽게 수락되지 않자 홍 지사 측근인 김혜수 전 비서관이 2차로 회유를 하려 한 것이며 이런 내용이 윤 전 부사장 휴대전화에 다 녹음이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지사는 2011년 성완종 당시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당시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환태평양 경제동방자협정 TPP에 참여할 뜻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TPP 가입 여부에 따른 우리 경제의 득과실을 묻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타결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해봐야 한다면서도 메가 FTA가 타결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를 하는 쪽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이 TPP에 가입하면 쌀 시장 개방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TPP 가입을 결정할 때 쌀은 양어 대상에서 제외해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올해 세월호 선체 인양 사전 작업이 끝나는 이번 달 안에 해양수산부가 선체 촬영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조위는 오늘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까지 접수된 진상규명 조사 신청 중 15건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려 총 20건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체 인양 업체가 계획상 11월 초에 철수했다. 내년 3월 28일에 작업을 재개한다고 하는데 25일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이번 주 안에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지 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경상남도 밀양시 송전탑 반대 집회에 참여해 공을 세운 73명의 경찰관에게 표창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3도, 습도는 35%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